보호자님 로고 털 조금만 밀어봐도 될까요? 위인 갖다 대도 크게 놀라진 않네. 미모가 장난 아니고. 많이 얌전하시네요. 많이 얌전하시네요. 오늘 병원에 갈 햄스터들은 한별이의 부모죠. 뚱별이랑 라떼입니다. 뚱별이는 이제 2년째 되는 햄스터이며 눈이 점점 커지고 안구가 돌출이 되는 것 같아서 건강에 염려가 되어 병원에 가게 되었고요. 라떼는 등에 보시면 상처가 생겨 딱지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지인지 피부병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기로 했습니다. 병 한번 가봅시다. 깨무지 말고. 가기 싫다네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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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괜찮아, 괜찮아. 날씨가 많이 추우니 종이 봉투에 이동장을 담고 서로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칸막이 설치를 하고 약간 뚱별이는 네. 눈이 커지고 약간 조금 네. 튀어나왔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래요, 눈을 보면. 눈을 보면요? 상처가 생겨갖고 아마도 네. 예, 딱지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딱지가 만져보니까 네. 꽤 두껍더라고요. 꽤 두꺼워요? 최근에 느끼신 거예요? 그쵸, 한 3일 전에? 3일 전에요? 예, 그렇고. 그럼 우리 라떼부터 한번 볼게요. 예. 그렇지. 아, 근데 기본적으로 보호자님 다 예. 되게 아이들이 큼지막큼. 그렇죠. 얘가 얘 한별이 이제 엄마죠. 그래요? 얘가 아빠고 이둘 사이에 아빠하고. 그 아, 한별이가 태어난 거니까. 네, 여기 잘 만져지기도 하고요. 잘 네. 보이기도 해요, 보호자님. 보호자님 로고 털 조금만 밀어봐도 될까요? 털이요? 네, 예, 괜찮으세요? 상관없습니다. 예. 네, 그럼 잠시만요. 네, 나오네요. 네, 217g. 217g. 조금 빠졌어요. 얘도 어찌 보면 네. 대단해요. 저번에 병원에 네. 왔을 때 고참지라고 네. 하셨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겨내고. 대단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약으로 해결됐으니 너무 다행이죠. 아, 그게 위인 같다 해도 크게 놀라진 않네. 얘네들이 성격이 좋은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예, 보통은 막 펄쩍펄쩍 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성격이 좋아가지고, 많이 안 놀래고, 가만히 있어요. 보호자님이 평소에 핸들링을 사실은 잘 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사람 손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이 많이 없어서 지금. 바로 이제 건강 상태 확인할 겸 네. 한 5분 정도? 지금 보호자님 여기 보시면은 길게 요렇게 맞아요. 네. 예, 크더라고 생각보다. 네. 그리워요? 긁지는 않더라고요. 또. 긁지는 예. 않아요? 딱지가 맞긴 맞아요. 그게. 네. 딱지도 맞고요. 상처가 생겨서 딱지가 네. 생긴 건가? 일단은 어디에 외상이 생겼던 것 같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요렇게 기다랗게 지금 상처가 일단은 곰팡이 같은 느낌도 없고요. 진짜로, 피부병 이런 네, 것도 아니죠. 피부병이 아니라 외상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부딪히거나 찢기거나 아니면은 뭐 돌아다니다가 상처가 났는데 피부병은 보통은 다른 데도 같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딱 여기만 상처 부위만 네 상처 부위만 네. 있는 것 같거든요. 되게 닮았어요, 근데 한별이하고 네. 약간 두더지만큼 커요. 사람들 그거를 해요. 성격은 진짜 활발해요. 그 한별이하고 다르게 진짜 막 움직이고 한창 때는 네 똑같았어요. 미모가 장난 아니에요. 미남이시군요. 그거 같아요. 그 왜 그 마우스 인형 찹쌀 먹지 같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한 번씩 뭐 어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햄스터 같다. 맞아요. 찹쌀 먹지. 지금 고기 상처 생기고 딱지가 앉은 거여가지고요. 내복약 처방하고 요거 처방하면은 네. 금방 나을 것 같습니다. 피부병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호자님. 그 다음에 우리 뚱별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호자님. 네. 얘는 일단 네. 최근에 네. 봤을 때는 좀 변화가 있는 게 네.
이제 좀 행동하는 것도 좀 약간 느릿해져지고 아마도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보니까 확실히 보호자님이 보시기에 느려졌어요. 네. 루틴은 좀 비슷하긴 한데 약간 잘생겼네요. 진짜 약간 살짝 좀 늦게 나와 좀 네, 좀 더 많이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밥 같은 거 먹는 거는 네. 잘 나와서 먹고 하더라고요. 잘 나와서 먹고요. 예. 원래 눈이 얘가 네. 컸는데 네. 지금도 좀 되게 더, 큰데요? 네, 좀 더 커지고 약간 튀어나온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제가 이제 맨날 보니까 네, 저는 네, 좀 네. 느끼거든요. 네. 약간 눈이 옆에서 보면 약간 좀 돌출된 네, 돌출된 느낌? 네. 진짜 잘생기셨네요. 요가 공기가 따로 할 텐데요. 204g 많이 얌전하시네요. 많이 얌전하시네요. 아, 그리고 신기한 게 한별이 저번에 털 빠진 것 때문에 한번 왔었잖아요. 네. 최근에 다시 털이 또 자랐어요. 다시 자랐어요? 네, 자랐더라고. 아이들이 나이 들면요, 여기 등 쪽 견갑, 목덜미 여기 어깨 쪽지 이어지는데 여기 털이 숱이 조금씩 빠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뿅별이도 이쪽에 보면은 숱이 조금씩 좀 네. 다른 데에 비해서 요런 데에 비해서 여기 숱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어요. 등 요쪽에. 네. 이게 이제 햄스터들 나이 들면 네, 채모가 여기서 되게 특징적으로 많이 좀 숱이 없어지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보호자님 아이들이 네. 살이 빠지면서 요런 데 안면 윤곽이나 요런 게 다 잡히거든요. 전에는 네. 안 잡히던 것들이 네. 요런 데 뼈 골격 같은 게 좀 잡히기는 해요. 보호자님. 그래서 그렇게 더 느끼실 수도 있기는 한데 안구가 돌출된다고 느끼셨다고 하니까 일단은 보호자님 이쪽에 방사선 한번 찍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방사선 찍어서 안구 뒤쪽에 새로운 게 뭔가 안구 쪽에서 뭐가 자라나면은 눈을 이렇게 밀거든요. 보호자님. 네. 그러면은 안구가 더 돌출된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너무 크게 그렇게 이제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냥 노화 중에 하나여가지고 확실히 천천히 걷게 됐어요. 맞아요. 예, 예전에 안 그랬는데 빠릿빠릿하지 않아. 뭔가 아쉬운 게 저도 원래 어렸을 때는 강아지하고 네. 막 집에서 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네. 막 진짜 큰 동물도 많이 키웠거든요. 네. 얘네들 키워보면 좀 약간 수명이 좀 아쉽긴 맞아. 해요. 좀 수명이 너무 짧다 맞아요. 보니까. 그리고 햄스터가 막 그 핸들링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얘네도 핸들링 다 되고 훈련시키면 막 맞아요. 따라 나오고 막 맞아요. 진짜 한별이 걔는 완전 강아지예요. 진짜 그냥 기어 나와요. 손 뻗으면 그냥 올라오고 막 네. 나이 들면은 사실 안구건조 좀 조금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호자님 앞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중간에 기다리는 도중 비숑이 미용을 하고 나왔더라고요. 너무 귀엽네요. 애교도 많더라고요. 일단 우리 라떼는 등 보기는 큰 문제 아니어가지고 네. 우리 두더지 씨 엄마 네. 그리고 네. 우리 잘생긴 두더지 씨 아빠 우리 아빠는요, 보호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거 네. 눈 뒤쪽에 이제 무슨 구조물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찍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요 동그란 게 안구예요, 보호자님. 아, 네. 근데 요 뒤쪽에 따로 보이는 게 없잖아요. 네. 정상입니다. 아,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이 아이는 안구 돌출이 된다고 이제 느끼시는 것 자체가 네. 원래 그 우리 이제 햄스터들은 요 뒤쪽에 지방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결합 조직이 조금 느슨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치아도 뭐 예쁘게 열다맞게 잘 있고요. 안구도 다 잘 맞아요. 청음이 약간 이상했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 샷을 찍었는데 보호자님 네. 이 아이 심장이 되게 커졌어요. 보호자님 요게 2월달이고요 올해. 네. 그다음 요게 11월달이에요 네. 근데 요게 심장이었고요 네. 지금은 이게 심장이에요.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보세요. 아, 좀 달라졌네요. 네. 커졌다는 얘기예요. 예전 사진이 다행히 우리 뚱별이께 예전 사진이 있어서 네. 되게 달라졌어요.
노아예요. 노아예요? 신경병인가요? 내가 아주 작은 햄스터 말고 요 큰 아이들이 생각보다 나이 들었을 때 신장병이 꽤 있어요. 이 아이 조만간 호흡곤란 느끼실 수 있거든요. 네. 보호자님이 느끼신 것처럼 기침을 하거나 그런 네. 식으로 나타나는데 요건 약먹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기침인가? 하여튼 무슨 소리 내더라고. 네, 네. 약간 기침을 어깨가 하고 무슨 콕콕 네, 이런, 네, 이런 네, 소리. 네. 노화 때문일 수도 있고 심장병 자체도 노화가 되면서 이게 생기는 거긴 하는데 요 병이 있으면 조금 더 많이 처지거든요. 네. 아이 여기 있잖아요. 주둥이 여기 네. 입 주변 여기가 아직 핑크색이잖아요. 네. 심장병이 점점 진행되면은 여기가 파랗기가 돌아요. 그래서 아이가 막 호흡곤란, 입을 벌리고 막 숨을 쉬어요. 진짜로 아이가 여기가 입이 벌어져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약간 뽀작뽀작하는 소리나 뭐 끼끼거리는 소리나 그런 소리가 조금씩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서는 이제 좀 나이가 들었다. 그쵸. 주더지 아버님께서는 이제 약간의 심장병, 사람으로 치면 고혈압 심장병을 가지게 되셨고, 우리 네. 뚱별이는요, 심장약을 드릴 거거든요. 이번에는 네. 아이의 활력이 조금 개선되는지, 눈은 일단 괜찮습니다, 보호자님. 네. 활력이 개선되는지 봐주시고요. 입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벌리고 숨을 쉰다든지 그런 네. 게 보이면 응급이거든요. 아... 그러면 그건 꼭 빨리 병원에 전화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민이도 네. 저번에 네. 뭐 치마 이제 한별이가 좀 1년이 이제 거의 됐으니까 네. 교배를 해도 네. 얘가 괜찮은지 한별이가 괜찮습니다. 아, 1년도 괜찮습니다.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 저 여자는 솔직히 네.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저도 네. 네. 남자 지금 우리 미남 미남 씨하고 그 다음에 되게 색깔 예쁜 우리 그렇죠. 아이들 다행히 해서 예쁘게 나 예쁘게 이제 우리 한별이가 태어났는데 그쵸? 한별이 교배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뭐 크게 지금은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한창이어서요. 사실은 한 살까지는 저희가 크게 건강상의 막 그런 걸 안 보긴 하거든요. 간혹 중성화 수술도 해요. 남자애들이든 네. 여자애들이든 하는데 많이 하지는 않지만 하시러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통은 한 달 무렵에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얘네들은 사실 혈액검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혈액검사 없이 보통 마취에 들어가는데 한별이 뭐 지금은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충분히 너무 귀엽고 사람 손 잘 따르고 진짜 잘 따르고 부르면 오고 등별이는 꾸준히 약을 먹어야 하고 라떼는 꾸준히 연고를 발라줘야겠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등별 집에 들어가자. 일어나세요. 등별 고생했어요. 들어가자. 집에 들어갑시다. 라떼 고생했다. 병원 갔다 온다고. 피부병 아니고 딱쟁이 맞다더라. 피부 확인한다고 등털 밀린 라떼. 땜빵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입니다. 피곤할 텐데 라떼도 얼른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